특색 있는 공간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사람이 공간을 좀 넓고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게 가장 큰 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비용은 뭐 추가적으로 덜 들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최다들 연계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거다. 장갑이 요구 해결받아 조정사업은 소백산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인구소멸기금 45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. 작년 8월 지방소멸 대응기금 선정 및 기금 배분이 있었습니다. 판매하도록 하여 주민 2024년 8월에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안을 장갑이 주민들께 설명하였고 다음 네이파드 지원 시술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. 이게 이제 좀 자동차 취약증 같은 건데 그런 점에서